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? 강세라 셰프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, 강세란 셰프입니다. 강세란, 신나서 입이 찢어지네요. 다이아도 잃고 몰릴 대로 몰린 상태잖아요. 근데 그런 달콤한 제안을 받으니 물불 못 가리고 있는 거죠. 우리 입장에선 저렇게 빈틈이 많은 게 다행이에요. 네, 엄마. 준비는 사리 씨가 다 해놨어. 사인만 주면 바로 시작될 거야. 다정아, 몸 조심해야 돼.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 닫았니. 조심해, 응? 네, 조심할게요. 강세란, 어디 실컷 웃어봐. 곧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. 자,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아, 예, 좋습니다. 그래, 바로 이거지.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라고. 강세란, 지금부터 날개를 활짝 펴는 거야. 아, 예. 강세란 셰프님께서 필리핀에서 요리 학교와 킹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스타 셰프가 된 케이스인데요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제가 타국에서 외국인이라고 서름을 많이 겪으면서 공부했었거든요. 레스토랑에서는 레시피도 안 가르쳐주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렇지만 저는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뚫고 이렇게 스타 셰프로 귀국까지 하게 됐습니다.